강남구 영동대로 일대에 잠실야구장 30배 규모의 지하 공간이 개발됩니다. 지상의 서울광장보다 2.5배 큰 보행광장도 들어섭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영동대로 삼성역과 봉은사역 사이 지하 공간 복합 개발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버스와 지하철, 광역철도를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는 대중교통 허브로 만든다는 게 핵심입니다. 지하 6층에 16만 제곱미터 규모의 복합환승센터가 건립되는데 이곳엔 도서관과 공공시설, 쇼핑몰과 관광버스 주차장, 7개 철도 노선이 지나는 통합역사가 들어섭니다. 옛 한국전력 부지에 추진되는 현대자동차 신사옥과 코엑스를 연결하면 잠실야구장 30배 규모의 지하도시가 생기는 겁니다. 지상부에는 서울광장보다 2.5배 큰 길이 240m에 폭 70m의 대형 광장이 조성됩니다. 코엑스 잠실 운동장일 때는 그 잘 아시다시피 국제기로 복합지구 조성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영동대로와 삼성역 일대는 입지적 주요성과 그 성장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오는 10월까지 설계 공모를 끝내고 오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개발 사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서 제시된 지하 수위와 집안 침하 등에 대한 다양한 안전 대책도 시행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지역배입니다.